이번에는 세 번째 소단원이죠. 활용편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는 활용의 개요와 개인의 평가, 집단의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가 될 텐데 먼저 개요를 보시면 영양소 섭취 기준은 우리가 이용을 할때 얼마나 잘 먹었는지 평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계획 이럴 때 주로 이제 활용이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섭취 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가 제일 앞에 목적할 때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국민의 식사 섭취가 적절한지 평가 또는 섭취 기준에 따라서 식사 계획을 잘할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영양소 섭취 기준은 식사 평가 좀 흐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활용은 식사 평가, 식사 계획 둘로 나누는데 평가도 개인과 집단으로 계획도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활용해서 현장에서 쓸수 있는지 구분돼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먼저 볼 텐데 지금까지 먹은 거죠, 평가는. 그래서 식사 섭취했던 것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취 기준을 이용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여섯 가지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잘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섭취 기준은 권장량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숫자가 한 영양소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표별로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다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쓸지는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는 집단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할 거다. 먼저 개인에 대한 걸 할게요. 자, 개인에 대한 식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얼마만큼의 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야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평상시에 섭취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식사 섭취 조사 결과를 섭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때는 만약에 했다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약간 이제 열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너무 결핍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적절합니다, 위험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딱 찍어서 진단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평가를 할 때는 주로 평균과 충분,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을 주로 이용을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래서 그 수준에 부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그 위험성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상 섭취량은 평상시에 먹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평상시에 먹는 양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섭취가 부족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장이나 충분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섭취가 부족할 위험도가 매우 낮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절하게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고 있으면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위험도로 평가를 하는가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의 인구 분포를 보면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하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한다면 제가 몇 번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를 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서 만든 지침을 만들 때 사용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지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인지 모름으로 이 전체를 봤을 적에 50%보다 적게 먹으면 50% 부족할 확률이 50%보다 높다. 이렇게 판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험도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을지라도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을 주로 실시해야 돼요. 24시간 회상법으로 3일 정도. 그래서 그 식사 섭취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각각 영양소별로 섭취량을 계산을 다 해야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 평가 단계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성별, 그다음에 연령, 체위 기준. 그러니까 체위 기준은
영양소 섭취 기준은 체위 기준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몸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도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활동 수준도 저활동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활동하면 그보다 더 먹어야 되는 걸로 약간 유동성 있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에너지 필요량을 먼저 계산을 해라. 위에서 얘기했듯이 신장, 키, 몸무게, 남녀, 활동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섭취한 섭취량의 평균을 구해서 그 영양소 섭취량을 이제 계산을 하죠. DB에다 넣어서 돌려서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돌릴 거고 다량 영양소, 여기서 이제 다량 영양소는 무기질과 비타민을 제외한 것들을 우리는 다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다량 영양소. 그럼 비타민과 무기질은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량 영양소와 다량 무기질을 많이 혼돈스러워 하긴 하는데 무기질 안에서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이 구분되는 거는 필요로 하는 양으로 나누는 거고 여기서는 무기질이라 하지 않고 다량 영양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량을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외한 뭐 수분, 탄단지, 지방,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다량 영양소는 주로 에너지 적정 비율, 탄단지하고 당류, 지방산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적정 비율을 보고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무기질을 평가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만 조사하면 너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3일 동안을 하되 3일 중에 이틀은 평일, 하루는 주말을 끼어서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개인의 성별, 연령, 체위 기준의 확인 및 활동 수준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활동을 하는 161cm에 50kg의 22세 여대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 필요량 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에너지에 가면 저 자세히 배울 텐데 이렇게 성인 여자는 이 수식에다가 신장, 체중, 연령을 넣어서 계산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PA 값은 이 사람은 저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저활동은 1.12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2035.26kcal가 나온 거죠, 계산값이. 근데 우리가 22세가 해당되는 구간에 보면은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약 2000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정상 범위 내에서 소비량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 체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는데 여기에서는 체질량 BMI를 통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가 50 나누기 해서 1.61 곱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정상 체중 해당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고 나면 3일 이제 한다 그랬어요. 주중 1일, 주중 2일, 주말 1일을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이렇게 밑으로 쭉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평균 섭취량도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3일간의 평균을 구해서 영양소 DB를 이용하여 섭취량으로 계산한 후에 섭취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체위 기준을 활용한 예시의 20대 여대생은 주중 이틀과 주말 하루 식사로 계산을 해서 평균 섭취량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데 문제는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62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의 표준 체위가 161cm에 55.9kg에 BMI가 21.4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예시는 161에 체중 50에 체질량 지수가 19.3이니까 아주 많이 벌어진 건 아니죠.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체중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다량 영양소를 이제 나온 것들을 평가를 할 때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아까 우리가 에너지 적정 비율 표에서 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 단백질은 7에서 20% 안에 있는지, 지질은 15에서 30%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본 건데 아까 봤듯이 에너지 적정 비율에서 19에서 29세는 2000kcal, 여기서 필요 추정량은 2000칼로리이고 주중 하루는 1845를 먹었다 그랬고 1941, 2400을 먹었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2062를 먹었다고 합니다. 약간 높은 거죠, 그냥? 약간 높다. 이제 이런 중간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양소들을 쭉 이제 해봤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름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평균 섭취량이에요. 그 사람이 먹은 거.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었는 걸 더해서 나누기 3에 있는 숫자들을 쭉 적은 거고 평균 필요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섭취 기준의 기준을 그냥 갖다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생애주기 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 표시가 어떻게 된 건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294를 먹었어요. 근데 평균 필요량과 권장은 100과 130이니까 294는 권장 이상 먹은 거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고 74도 권장 이상이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고 지질 같은 경우는 없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24.9니까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유는 충분 섭취량이 설정된 것들은 파랑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 빨간색은 평균과 권장이 설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 양들을 다 점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권장보다 많이 먹은 것처럼 보여진 얘네들은 전부 다 적절이라고 돼 있어요. 적절. 적절. 여기서는 뭐 충분히 많이 먹었다. 여기서는 열량 영양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었죠. 460인데 386.4를 먹었으니까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타민 D는 충분만 설정되어 있는데 충분보다 적게 먹었어. 2.5니까. 그래서 여기다 찍었더니 얘도 뭐 부족. 그 다음에 충분보다 많이 먹으면 충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니코틴, 나이아신 같은 경우도 권장과 평균 사이에 있습니다. 그 적절하다고 보는데 웬만하면 권장까지 먹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고, 저기 판정하고 있고, 비타민 또 이 권장보다 원리 있으면 적절. 또 판토텐산 같은 경우 충분보다 많이 먹으면 충분. 적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오틴 같은 경우 충분보다 밑에 있으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 칼슘부터 해서 이제 무기질이 쭉 나와 있는데 콜레스테롤까지 이것도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CDRR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상한은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먹었는 것은 3566인데 상한 섭취량은 아니지만 그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보다는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판정을 하냐면 이게 과다라는 말보다는 물론 과다지만 2300보다 많이 먹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3566보다 줄여 먹는다면 이런 위험률이 감소될 겁니다 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먹으라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평균보다 적게 먹었는 얘네 둘은 전부 부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300인데 300보다 많이 먹었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권고 이상 먹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주의사항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사람의 평균적인 필요량이 상회하도록 넘치도록 많도록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나 환자에 대해서 판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상태, 키, 몸무게, 운동, 활동 상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적절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된 영양소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다시 설정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마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숙지하고 있어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양소 섭취 기준이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섭취해야 되는 양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는 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을 통해서 식사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단의 식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그 영양소를 얼마나 먹는지 파악을 하고
그 필요량만큼 못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의 식사 평가에서는 각 개인의 영양소 필요량이나 평소 영양소 섭취량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필요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집단의 식사 평가는 평균 필요량이 설정된 영양소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의 경우는 평균이 있어야만 평가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적인 접근법, 컷포인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균 필요량을 이용하는지는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확률적인 접근법으로 우리가 하려면 첫 번째, 영양소 필요량의 분포와 정규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실은 집단의 식사평가의 활용이 부적절하다.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를 얘기해 주는데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량에 대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삐딱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집단에라야만 이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집단을 평가하는 데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단이 다 이런 필요량의 분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식사 평가에 사용하는 섭취 기준은 주로 평균 필요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그 수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컷포인트 방법이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이때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이 집단, 그러니까 제가 영양사면 어떤 단체 급식소에서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어줬어야 되는데 뭐 잔반량까지 체크를 해서 조사를 했어. 먹은 양까지 정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먹은 양이 적절한지는 각각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나는 집단에게 영양을 제공한 사람이고 이 집단에게 내가 잘 제공을 했을까에 대한 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냥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균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집단 안에서 부적절한 영양소 섭취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적 혹은 컷포인 방법이 있는데 확률적인 방법은 필요량과 섭취량의 분포를 활용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이 경우는 그 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컷포인트 방법은 필요량의 분포가 평균 필요량을 중심으로 대칭일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정규 분포이었을 적에 훨씬 유리하죠.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당락을 짓는 게 아니고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라고 하는 퍼센트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자체를. 그래서 먼저 확률적인 접근법으로 우리가 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평상시의 일상 섭취량, 이제 여기 있는 집단에서 먹어는 평균 섭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보다 낮다면 섭취 부족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충분 섭취량이 평상시에 먹는 일상 섭취량보다 많다면 부족할 위험이 낮습니다. 상한 섭취량도 보다 높다면 과잉 섭취에 대한 위험도가 높습니다. 자, 이게 앞에 우리가 개인으로 했을 때랑 어디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구분이 될까요? 여기에 권장이 빠졌어요. 집단에는 권장 섭취량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만 쓰고 그다음에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 세 가지로 집단은 우리가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확률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랬어요. 확률적인 접근법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그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집단의 X 영양소 섭취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싶다면 일단 그 영양소가 그 집단의 필요량의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X 영양소의 필요량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평균 섭취량이 100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건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섭취량이고 이거는 부족할 위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삼십만큼 먹고 있으면 모두가 부족해요. 부족할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점점 섭취량이 증가를 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도가, 이건 퍼센트죠. 위험도가 높아진 건 이건 섭취량, 분포에 따른 위험 곡선인데 만약에 이 영양소의 평균 필요량이 100이라면, 100이에요. 100이고, 100인데 이 부분에서 100이라는 의미는 50%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 100을, 평균 필요량, 평균 섭취량이 100이라고 하면 부족할 위험을 50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위험도이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값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값이 뭐냐? 평균 필요량 값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평균 필요량이 100인데 그 집단의 평균 섭취량이 100만큼 먹고 있다? 그럼 그 집단은 섭취 부족 위험이 5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에서 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양소일 경우에 섭취량이 50이다. 50만큼 먹고 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부족할 위험이 얼마나 돼요? 100에 가까운 거죠. 50 정도면. 100에 가깝다. 그 다음에 섭취량이 100이면 부족할 위험이 50이다. 그 다음에 섭취량이 150이면 부족할 위험은 거의 0%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개인이 아니고 집단을 평가할 때도 확률적인 접근법을 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여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집단은 정규분포를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한번 보세요. 동일한 거예요. 어떤 집단의 X 영양소의 섭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면 일단 그 영양소 필요량의 평균을 알아야 된다. 섭취량의 평균이 아니라 필요량의 평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필요량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집단이 섭취한 평균값도 알아야 되고 필요한 필요량의 평균값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쪽은 필요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란 선에 만약에 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나한테 필요한 양이 600인데 내가 600만큼 먹었다는 것이 이 파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을 계속해서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요 선보다 전체적으로 요 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양이 평균 필요량보다는 많이 먹고 있어요. 평균 필요량에. 평균 필요량의 그 평균값. 평균 필요량보다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을 한번 봅시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양은 예를 들어서 한 1700이라고 해봐요. 1700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먹고 있냐면 한 300 정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필요량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필요량보다 많이 먹고는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는 적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B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600만 요 점을 봅시다. 600이 필요한데 지금 600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 필요량보다는 적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균 필요량보다. 자기한테는 맞게 먹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여기서는 또 요 1200은 뭐냐면 1200은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필요량. 그래서 앞에 봅시다. 이제 여기서 필요량의 평균이 1200이고 섭취량의 평균이 1600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적에 1200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도 1200이니까 평균과 평균이 만나는 요 점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분포도를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거죠. 비슷하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가 왜 이 표를 봤냐면 어떤 집단 속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섭취량의 평균이 1600이면서 필요량의 평균이 1200인 집단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점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론만 보세요. 섭취량의 평균이 1600이고 필요량의 평균이 1200인데 이 두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필요량의 평균의 1200보다 적게 섭취하는 비율을 부적절하게 먹는 비율로 설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컷 포인트 방법이 있고
확률적 접근 방법이 있다. 확률적 접근 방법은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것이 정규 분포이면서 그 집단에서 먹는 평균 섭취량을 알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개인처럼 적용을 하면 위험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아는 건가 하면 먹는 양의 평균, 이거는 평균 섭취량이나 권장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집단에서 먹었는 것의 평균이 이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량의 평균이 1200인 거예요. 필요량은 1200이 필요한데 이만큼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이 부족하게 먹었다고 할까? 그것에 대한 것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필요량의 평균인 1200보다 적게 먹고 있다면 부적절하게 먹는 사람들을 이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로 카운트하자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부터 하는 이 컷포인트 방법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컷포인트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학교 급식에서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9세에서 11세 학생을 대상으로 칼슘의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식 개선 활동을 하려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했더니 집단 식사 평가일 적에는 평균과 상한을 주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고 이제 봅니다. 뭘 볼 건가 하면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보자. 그리고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라는 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필요량에 대한 수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9에서 11세의 칼슘의 평균 필요량이 650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칼슘을 남자아이들이 먹는 이제 이거는 평균 값을 이제 칼슘만 볼 거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균 필요량이 650이고 상한 섭취량이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7.8이라고 하는 것이 칼슘에 대한 평균 섭취량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적에 그 이제 평균 섭취량 말고 사람들을 카운트 한 거예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650보다 적게 먹는 남자아이가 285명이었고 650보다 적게 먹는 여자아이가 293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578명이었다. 근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이 학생에서 남녀 각각 400이니까 800명 기준으로 한 거예요. 800명으로 해서 했더니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72.25%였고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이 27.75%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하냐면 평가를 해요. 이 초등학교에서 칼슘에 대한 평가는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72.25%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서 끝이에요. 요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식품 산업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19세에서 29세 여성의 수용성 비타민이 얼마나 섭취 우리나라에서 섭취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아서 그것을 이제 강화한 어떤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뭐 한국인 19에서 29세 여성 1958명을 대상으로 수용성 비타민을 이제 연구를 했다. 얼마나 섭취하는지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섭취량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필요량을 본 거예요. 평균 필요량 75인데 54.7을 먹고 있고 0.9인데 1.4를 먹고 있고 리보플라빈은 평균이 1.0인데 1.7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 숫자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비타민 C를 적게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진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죠. 비타민 C는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 21.4인데 78.6이 부족하게 먹고 있고 상한 섭취량 이상은 없고 여기서도 티아민도 정상은 67.2인데 부족이 32.8 여기 리보플라빈은 76.4%가 정상인데 23.6%가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다 라는 것이 그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 분석, 이 평가는 이렇게 나왔다까지 하는 게 분석이에요. 이게 평가입니다. 평가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식품회사는 젊은 여성이 자주 즐겨 먹는 식품에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을 강화한 식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구분을 해보면 개인의 경우는 기준으로서 평균하고 권장하고 상한을 사이에 두고 권장 이상 먹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단체에 있어서는 확률적인 분석법에 대한 것은 별로 많이 쓰이진 않는다. 근데 방법은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컷포인트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그 영양소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의 명수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울 계획이랑 연결을 시키면,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식품 개발이 아니고 제가 영양사인데 어떤 집단을 조사했을 적에 비타민C에 해당하는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율이 78.6%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퍼센트를 줄이는 것이 계획이에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의 숫자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식사 계획에서 영양 섭취 기준을 가져다가 응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단의 식사 평가 시 주의사항 6번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집단을 평가할 때는 집단 식사 평가 시에는 권장 섭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에너지의 경우와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진행할 건데, 아까 표에서 봤듯이 집단을 평가할 때는 권장 섭취량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을 평가할 때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거기다 첨해야 된다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단에 대한 식사 평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